새해에 보통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브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계획을 넘기는 경우도 있군요. 계획을 딱 저번에 넘기는 계획을 안 세우시는 분이 있죠. 우리 인우 씨, 얘는 계획 같은 거 안 세우십니다. 저요? 예. 저 아니면 세운 걸 다 이룩하셨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아, 저는 올해는 그냥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거야 뭐, 예. 뭐 운동을 이게 필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교영 씨처럼 맨 권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안 된다니까. 무릎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으면, 병원에 갔으면, 네. 의사가, 아, 무릎이 아프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아프세요? 그렇게 눌러봐야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운동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갔는데, 서랍을 뜩 열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열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무릎 아프시구나. 그러더니, 주사기를 이만한 걸 꺼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 여기, 그,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지 않고, 봐봐요. 막, 이쪽에, 이쪽에. 그랬더니, 옷도 안 바뀌고 그냥 거기서 딱 꽂아요? 꽂으려 그래. 아, 잠깐만요. 아, 왜? 막. 아, 한 방에 났는데. 아이, 그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봐요. 끝까지. 그러니까. 에이, 그 뭐 사람이 뭐 젊은 사람이 뭐. 그걸 끝까지 놀라고. 근데 주사기를 이렇게 딱 만져봤거든요. 주사액이 뜨끈뜨끈해. 아, 뭘 넣는 거예요? 도저히 못 맞겠어요. 무서워서. 아, 뭘 넣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무슨 뭐 파라핀을 넣나 뭐 모르겠어요. 파라핀 옛날에 파라핀 너무 큰일 날 것 같은데. 선풍기 그러니까, 선풍기 무릎대요. 뜨뜻해 그 주사기가. 네.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그냥 파스 붙이겠습니다 그러고서 왔어요. 아, 그러죠. 안 맞고. 그래갖고 거의 군기가 들었는지. 네. 났어. 아, 충격요법이었나봐요. 충격요법. 아, 여러분들 뭐 운동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무리를 하거나. 네. 자기 체력을 깎아먹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새해 운동을 열심히는 하지만 살살 할 겁니다. 살살. 네, 살살 열심히. 살살 열심히. 플랜을 열심히 짜서 살살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네, 그렇죠. 네, 제일 좋죠. 네, 그럼 선생님은 올해 뭐 병신년 가장 1번 목표라고 한다면? 매해 앨범 낸다고 맨날. 네, 그렇죠. 거짓말.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 이제 나오는군요. 아, 예. 2016년에는 병신 선생님 앨범 발매. 예. 이번 앨범 발매하시면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죠, 앨범? 그거 뭐 스타워즈죠 뭐. 아, 진짜 젊은 시절 이후로. 네. 처음으로 거의 복귀하시는 제다이의 복수, 제다이의 귀환, 제다이의 귀환 이후로 처음이죠 이제. 네, 선생님의 멋진 컴백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영 씨는 병신년 목표가 있으시다면? 병신년에. 네. 네. 1집은 일단은 이제 1월에 들어가고요. 네. 항상 매년 한 장씩. 예, 아니 그 매년 그 계획으로 세우는 살 빼기. 아, 살 빼기. 네, 그래서 아, 계획이 있긴 있었었던 거예요? 아, 살을 빼고 일단 좋구나. 되게 웃긴 게 한 3, 4월까지 엄청 빼요. 네. 그리고 5월에 뒤집어. 아니요, 이게 12월이 되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월초라도 하니까 그게 원래 몸무게가 유지가 되는 거지. 네. 연초에 그거라도 안 하면은 점점 늘게 되죠.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게 계속. 네. 5kg 뺐다고 치면요. 네. 7kg 늘고.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아, 그죠. 아. 이렇게. 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느낌인 거죠. 1보 전진 2보 후퇴. 그리고 제가 맨날 이제 먹음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그러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가끔 안 먹어 그냥. 뭐라지? 파우더를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 예. 네. 지방도 있는데 속에서 근육도 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몸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다. 아, 그냥 크구나. 아, 근데 큰 거 난 좋은데? 아, 그냥 좀 지금 저도 이제 건강도 생각해도 저도 이제 슬슬 건강 생각할. 네. 나이인데. 나는 목표 중에 다이어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교육 씨는 자기 맞아. 몸에 되게 당당하게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딱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몸무게가. 네. 100kg거든요. 아, 100이 제일 예뻐요? 네. 지금 몇이에요? 지금 한 115? 115? 114? 괜찮아. 네. 100이 딱 예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인바디 체크해보면. 네. 96kg부터 표준 체중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 네. 근육량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 95까지 뺀 적 있는데. 네. 막 이렇게 돼요, 얼굴이. 95인데? 아, 그럼 흉하구나. 네.
아 흉하진 않고 그 좀 이쁘네요. 예, 예. 저 어지럽고 막 그래요. 95인데? 네. 여기 키가 한 2m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그 100이면 딱 이쁘다를 좀 올려 매년. 올해는 104. 저는 115면 딱 이쁜 것 같습니다. 말을 바꾸면 되지 뭐. 말을 바꾸면 되지 뭐. 아 근데 이게 살이 찌면 여기 살이 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살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가 게... 여기가 15kg씩 찌지는 않을 거 아니야. 뿌리 영감인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배랑 여기만 딱 쪄요. 다른 데는 잘 안 찌는. 근데 여기가 티가 잘 안 나요. 요 이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아 그래서 저는 알죠. 보이죠. 아 그렇구나. 예, 네, 뭐 이거 갈매기 살이라 그러나? 뭐라 갈매기 살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던데. 이게 뭐 그냥 턱살 아니야? 무슨 살이라 그러던데. 딱이 살, 딱이 살. 볼살. 볼살. 이게 근데 여기, 예.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보이는데 이게 사실 살이 쪘을 때 여기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허여멀건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게 예. 더 살이 쪄버리는데 교영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면은 약간 펜선 넣은 것 같은 느낌이죠. 구획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 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 그 도우가 커져요 자꾸. 그 도우? 도우 얼굴 여기 제가 얼굴이 조금 몰렸는데 토핑은 그대로 있는데 예, 토핑이 좀 아기자기한데 도우가, 제가 예, 아. 도우가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는 네. 크러스트의 크기를 좀 늘려보죠. 네. 면도를 이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남기세요. 여기까지. 아 근데 여기 크러스트를 좀 두껍게. 여기를 딱 자르는 이유가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좀 덜 나요. 오, 아, 네. 그렇구나. 지저분하기만 해요. 아니, 길러봤죠. 그렇구나. 네. 엄청 지저분해요. 사람들 다 싫어해요. 아, 다 싫어하는구나. 네. 그렇군요. 그래서, 100kg가 제일 예쁜 교영씨. 네, 100kg. 병신년에 100kg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에 딱 100kg면 기분 진짜 좋겠다. 연말에 교영씨 한번 들어가지고 무게 달아보는 걸로. 저기다 올려가지고 체크해보고. 저거 부러진 거 아니야? 저 디귿자 형인데. 네, 20kg가 한계인가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기타 리뷰는 뭘 할까요? 뭐 할까요? 아, 기타 리뷰 해야죠, 우리. 네. 제마이티스 A24SU 화이트 펄 다이아몬드 모델입니다. 가격 270만원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메탈 프론트 모델하고 스펙 거의 다 동일해요. 근데 네. 디자인이 메탈 프론트가 네. 아니라는 데서 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원래 백자. 다른 기타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백자의 백자. 원래 백자. 다른 기타 같은 경우에는 백자의 탑이 네. 있고 없고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탑이 있고 없고가. 네. 근데 이 제마이티스 같은 경우에 탑이 있고 없고가 기타의 거의 정체성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건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아 근데 없으니까 좀 그래요. 좀 아쉬워요. 제마티스는 그거잖아요. 지판이 달려있죠.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4개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고토 SG 381 그리고 305mm 지판 공률에 24 미디엄 프렛 그리고 635mm 스케일 그리고 용고전 픽업 드래곤 클래식 두 개 박혀 있고요. 3위 토글 스위치 투블룸 투톤 제마티스 오리지널 솔리드 두랄루민 요 스펙이 저거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완전 다른 기타처럼 보이죠? 네. 디자인 때문에. 저거 뭐지? 키든 101cm 맞겠죠? 네, 키 한번 재볼게요. 그래도 약간 좀 다르게 생겨갖고. 네. 약간. 네, 그리고 무게가 확실히 가벼워요. 101.5고요. 저는 무게. 많이 가벼운 것 같은데? 3.5? 저는 3.35 보겠습니다. 3.35? 네. 3.5 아니 3.6 3.6이요? 네. 그렇게 무겁다. 그 정도 무거운데? 3.5 3.55 아. 그렇게 무겁나? 확 가벼운 느낌인데. 3.35 오! 세 번째입니다. 소수점 두째 짜리 세 번째. 좋아 좋아. 자 이건 이런 게 와야죠. 저건 똑같겠죠? 그 미리수는? 네. 아니 이거 뒤에 있잖아요. 이거. 아 맞다. 네 이거 이게 있어. 달라져 있잖아요. 네. 일단 네, 41. 예, 똑같군요. 12. 여기서부터 돌리겠습니다. 돌리 돌리. 오, 확실히 약간 두껍네요. 78. 78. 1mm도 두껍습니다. 우와, 이거는 뭐. 78. 40. 기분 좋아. 연초부터 바로 소수점 두째 짜리 간만에 했네요. 아, 이거는 두 사람 별로 반응이 없고, 명음이 형한테 자랑해야 돼. 나 한 번 더 하겠다고. 아 이것도 괜찮은데 소리 따뜻해요. 따뜻해. 이런 사운드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요. 도자기 감성.
한갑 기타. 한갑 기타? 약간 좀 기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약간 335 소리구나. 그 할로우 소리 좀 섞여. 아, 그러니까 처음 듣는 기타 소리 같아요.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 이펙트도 잘 먹네요. 네. 오, 좋다. 기타 좋네. 사운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네, 이게 좀 더 부드러워. 이게 부근해.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더 더 네, 있어요.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같은 음식을 먹어. 내용은 비슷한데 그 평행냉면도 먹으러 다니다 보면은 이 을지필동 같이 메탈 그릇에 나오는 데가 있고 네, 저기 놋그릇. 네, 그 우리 또 어디냐 그 봉피안 가면 놋그릇에 나오고 네. 저기 가면은 우레오. 우레오 가면은 네, 우레오 가면 사기 그릇이 사기 나와요. 사기 그릇. 그리고 남포면은 또 사기 그릇이 나오고. 근데 같은 면을 먹어도 이 그릇이 뭐냐에 따라 갖고 이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메탈 그릇 같은 경우에 뭔가 그 시원한 뭐 어떤 느낌이 좀 더 강조된 느낌이고 사기 그릇이나 녹그릇은 뭔가 약간 냉면을 먹는데도 약간 뭔가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 고급진 느낌이 그러니까 그릇에서 오는 그런 질감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맛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쨌든 혀로만 맛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도 같이 듣죠 기타 사운드를. 네. 그래서 좀 더 따뜻하다는 선입견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화이트 펄 사운드 좀 쭉 들어봤고요. 교육씨 네. 어떤 연주곡 해주실 건가요? Full for your loving. 네, White Snak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않습니다. 이거 좀 해변으로 가요 같지 않아? 들을 때마다 그런데 난 해변으로 가요를 듣고 만든 거 아닐까? 아. 화이트 스네이크가 당당 해변으로 가요는 당당 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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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근데 당당 어떻게 되지? 풀포일러블 비슷해. Full for your love in the town. 동빰빰빰빰. 비슷한 것 같아.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비슷하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제이 가일스 밴드의 센터폴드는요. 그 제이 가일스가 한국 여자를 사귀었나 봐. 그거는 진짜 쨍하고 했던 날 따라서 만든 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쨍하고 했던 날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메리칸 이디엇. 아 이거 프레이즈 그게 프레이즈 프레임 그 앨범 제목이 프레이즈 프레임인데 그걸 쭉 들어보면은요 좀 깔리는 노래인데 히트친 않은 노래인데. 쓸데없이 그 하몬드 오르간 솔로를 길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막 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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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 노래를 안 들었으면 나올 적이 없어요. 그것도 저는 그게 있는데 그 비욘세의 헤일로 그 노래 들어보면 앞부분에 그 피아노가 띵당 덩당 그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 그 샘표 간장 광고 똑같아요. 네. 그게 있는데 맛을 보면 네, 샘표 간장 알 때 그 피아노 앞에 리프 나오는 거랑 하여튼 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린데이 그 아메리칸 이디어 아메리칸이죠. 네. 그 조영남 아씨 네. 도시와 안녕 도시와 안녕 똑같잖아요. 멜로디 진짜 똑같아요. 완전 완벽히 똑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런 참 재미있는 그런 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그 메탈 프론트 아닌 것도 이쁘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없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뭐라 그러지? 짝퉁? 짝퉁? 네. 근데 소리는 저는 이게 더 솔로 같은 거 하기는 이게 더 훨씬 이쁠 것 같아요. 네, 이쁘죠, 네, 솔로 톤이나 맞아. 예쁜 네. 잘 튀어나죠. 네. 연주곡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제마이티스의 정체성을 펄 프론트나 메탈 프론트로 보지 않는다면 충분히 괜찮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거 있죠. 그 목욕탕 그 타일 이렇게 갖다 짝짝짝짝 겉에만 이렇게 붙여놓은 찜질방 느낌. 뭐, 네. 네. 타일 뜯어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그래서 한 줄 평은 뭐였죠?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좀 빨리 해보시죠 정리. 하얗다. 어떻게 하면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정리를 한 거죠? 뭐 어디서부터 정리를 한 거야? 아니 뭐 청소를 했더니 집을 없애버렸는데? 이게 무슨 이게 뭐지 이게? 알겠습니다. 정말 하얗네요. 네, 그러네요. 네. 뒤는 완전 허해요. 네. 네. 마음이 맑아져요. 대단합니다. 네. 이상한 줄평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기 그릇에 담긴 냉면의 따뜻한 감성.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탑값이 엄청 나나 봐요. 탑값 그럼요. 저 탑값이 네, 상당해요. 네. 진짜로 거의. 뭐 몇십만 원 차이 나는데 저게 얼마겠어요 저 탑값이. 네. 그러니까 저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저거 해갖고 뭐 3만원 뭐 이렇게 팔겠어요? 아니죠. 얼마 차이 지금 이게 차이가, 차이가 60만원 정도 차이 80만원이야 80만원 탑으로 80만원 그리고 이게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탑이 그 저거냐 아니, 이거냐 이거 이거는 차이. 저거는 내추럴이고 다 칠했는데 탑값 다 탑값이구나. 탑이 80이네. 네. 진짜 정말 제마이티스야말로 탑기어네요. 탑기어네 탑기어. 야. 탑이 엄청나게 영향을 네. 많이 미치는 탑기어예요. 가격 보니까 이거 엄청 좋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사람이 뭐 얇아. 네. 뭐 하얗다라 그러더니 뭐 이어서 뭐래. 좋아 보이는 거. 네. 아니 소리가 저는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부들부들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거의 네. 70-80이 싸니까. 정리하자면 하야타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안 줘도 돼요? 네. 네? 얘도 줬어? 한 주평 줬는데요? 줬냐? 네. 알았어. 네. 뭐야? 소지대님인데 치킨 몇 대? 몇? 규용 씨 하나 더 갔어요. 누가 네, 889.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마이티스의 화이트펄 다이아몬드까지 병신년 새해맞이 1월 1일 2일 기여를 이렇게 아름다운 기여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게 즐거운 한 해 보내시고 그리고 올해는 범국가적으로도 좀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즐거운 맞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참 작년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죠? 아, 올해 많이 보세요. 네, 올해 다들 네.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TV 2016년에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리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노력하는 버즈비TV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10년 차야? 10년 차! 아싸! 네, 선생님 10년 차도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네. 일까지는 아니죠. 버즈비TV 누적 조회수는 1000만이 넘었고요. 선생님은 10년 차 리뷰어가 되셨고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여로 새 마음 새 뜻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블 타임스. 그거 할 줄 알았어. 둘이 어떻게 또 할까 말까.